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QM학원의 오규민 대표 원장이고요. 자주 뵀었던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주요 전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QM학원이 영어과는 QM 영어학원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만큼, 관내에서 가원고 포함해서 동아고, 아부고까지 이 지역 내 1등급을 가장 많이 석권하고 배출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동아고는 95점 이상을 저희가 28명이나 1학기 때 배출을 해서 1등급에 거의 한 70, 80%까지 저희 학원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 와부고등학교도 전체 251명이어서 영어 기준으로 1등급이 250명일 때 8명이잖아요. 근데 251명이어서 9명까지가 1등급 정원인데, 11명까지가 정원인데요. 그 중에 저희 학원에서 8명을 배출한 만큼, 영어과 쪽에서는 정말 타이추종을 불할 만큼, 이 지역 내에, 탑 학원이다라고, 넘버원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수학과 쪽에서는, 물론, 동아고 포함해서 1등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영어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영어는 QEM, 수학은 어디, 국어는 어디 이런 식으로 동아고 전문을 했을 때 조금 학교가 나눠지는 걸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안성현 원장님이라고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해 주실 텐데, 강대에서도 강남 대성에서 전체 선생님 중에서 강의 평가가 1등 나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성 마인의 인강에서도 워낙 검증받은 안성현 원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저희 수학과를 개편해 주시고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협의가 끝나서 10월 달부터는 안성현 수학과 원장님 플러스 남은수 부원장님 그리고 저희 본원의 메인 선생님들이 추가가 돼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수학과 쪽으로 조금 더 재정비를 하고 수학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순서로 수학과 안성현 원장님 모셔서 발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원장님, 네, 박수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두셨어요? 마이크가 없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안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별 반응이 없네요. 보통 막 되게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 대표입니다. 그 수학과 대표고 제가 요 10층에서 수학 요거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요 QEM 학원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일단은 요 지역에서 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정시로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 잘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국 등수 한 400등 정도로 입학했었고 사범대 전성기라 성적 나쁘지 않았고 요새 대성 마이맥이라는 고등부 유명한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현재 고3 진행하고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그냥 올해 기준으로 마감입니다. 마감 강사라 현장 강의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고3 파이널 하고 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저도 막 고향이 제주도 이렇게 좀 지방이다 보니까 좀 동정 막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어린 때부터 이런 평등 막 이런 가치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년도에는 감사하게 전과목 만점자 인터뷰한 학생 표준점수라고 해서 또 다른 거 있거든요. 거기도 수석 배출해서 이렇게 됐었고 강의 평가는 전과목 통합 1위 했었는데 지금은 출강하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죠? 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그 시간표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요 학원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딱 요 동네는 또 중간도 많이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분필이 요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앞으로 넘겨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 내용 따로 볼 필요는 없고 그 화두는 어머니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이거 아시죠? 수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상 들어보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설명에서
공통수학원이다라고 해서 얘를 부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공통수학2인데요. 요 두 개가 그냥 이해하시는 게 여기까지가 고1 과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네 어머니들이 저랑 많이 만나왔어요. 저랑 많이 만나봤는데, 화두는 거의 어떻게 있냐면, 선행 정도에 대한 요 화두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현행에서 기말도 요게 중3 내신은 요거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런 부분에서 선행을 어디까지 하는 게 요게 좋은 건가, 요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로 얘가 할 것인가, 요런 부분이 좀 그렇고, 만약에 요 지역에서 선행을 예를 하더라도 이게 과정이 있고요, 깊이라는 게 얘가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요거 정보를 아실 것 같긴 한데, 5등급제로 변하는 거는 아시나요? 그럼 5등급이면은 상위 몇 퍼센트까지가 1등급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10%고, 10%면은 그 선배 어머니를 아마 학교 가면 알게 되십니다. 그 선배 어머니 기준으로는, 선배 기준으로는 2등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동아고도 많이 생각하시죠. 동아고 혹시 학년당 어려운데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465명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어머니들 생각으로는 대략 뭐 46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와부고도 인기가 많죠. 그거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278명이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는 뭐 27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학교가 동화죠. 동화가 학생 수가 좀 많고요. 아마 요게 좀 화두일 텐데, 우리 애를 요 동화를 보낼지 와부를 보낼지 아니면 요런 고민도 많으세요. 삼육을 보낼지 덕소고를 보낼지 다산과 가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좀 고민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전제는요, 와부랑 양서라는 요 학교는 있죠. 양서랑 와부는 선행 정도가 되었을 때를 고려를 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이제 선행 나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빼셔도 되고요,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좀 많이 합니다. 단학기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아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동아고도 아마 좋은 거 다 아실 텐데 요것도 괜찮은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요 1등급을 얘를 받는 방법이 두 종류라는 거 요걸 아시면 되는데요, 1등급 받는 학생이 두 종류가 있어서 아이를 요거 둘 중에서 뭐 전략 짜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막 이게 전체적이니까 아이가 뭐로 전략을 짜시냐면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로 전략을 짜시면 되는데, 이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선행을 많이 한 학생 중에 1등급 나오는 애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요새는 적게 하더라도 1등급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오늘은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요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가 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1 과정입니다. 아마 요 동네가 어머니들의 고민이 선행 과정이 좀 덜 돼 있죠. 아마 거의 이런 경우가 많으셨어요. 상담 시 수상 조금이 좀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요.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지만 요 동네가 그 라이트 센이라는 거랑 개념 센이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깊이가 좀 없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1 과정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정명만 기억해 볼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잘하자. 그러니까 그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요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전략을 짜시냐면요. 1학년 1학기, 고1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만 입학하면요 요건 공부했죠. 근데 또 고민돼요. 아 우리 애는 고1을 안 했는데 겨울에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겨울이 길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얘기였지만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동기부여 시키는 법 아세요? 잘 몰라요? 대화 잘 안 하죠? 성적 나오면 바로 돼요. 애가 딱 들어갔는데 동하고 내신 1등급이면 동기부여 야 수학하지 마 바로 해요 바로 하고 1학년 때 성적 잘 나오면 칭찬을 받죠? 엄마가 밥도 잘해주고 먹고 싶은 거 없니? 바로 나오고 학원에서도 이름 뭐야? 막 물어보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나서 그러면 휴일도 나오고 그럼 그때 또 열심히 해서 하고 그런 과정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가 30%는 되거든요. 아래가 70%니까 선행의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얘가 과정을 많이 했다.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은 뭐 깊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잠깐만 지우개요. 요강이실이 처음이라 지우개가 아 요게 없거든요. 그럼 이게 찌지직 소리 나면 아마 스트레스를 감사합니다. 저 수업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애들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데 아마 어머니들도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해되게 수업하고요. 공감되게 수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가 어머니 입장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요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어머니들이 매번 막 우리 애 수투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딱 하나고요.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가. 그래서 깊이만 잘 챙기자. 그거는 또 주입식 교육 같지만 공통수학원입니다. 얘가 붙어요. 공통수학1하고 2. 혹시 같은 말 기억나시는 분? 수학상. 좋아요. 수학하. 앞으로 학원에서 요렇게 많이 쓸 겁니다. 공통수학1, 수상, 공통수학2, 수하. 고1 과정만 잘하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근데 요거를 그러면 전략을 예를 짜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봤을 때 지금이 9월 말이니까 그러면 요 동네에서 요 기말이 11월 달에 있죠? 중순에서 말 정도의 기말 있는 거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고민하는 시간은 요 기간이 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2월 한 달이 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월과 2월이 있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3월이 있지만 바쁘고요. 애가 체력이 없어요. 잠잡니다. 집에 와서 막 잠자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기간 자체를 3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얘가 요때 기말과 선행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1번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기말 끝나면 한 달인 2번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3번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학원에서는 3번이 홍보가 나갑니다. 그중 요건 1번이고요. 아시다시피 요게 좀 큽니다. 예비 고1은 요때 하고 싶은 애들이 좀 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좀 일찍 오신 편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엄청 크죠. 이건 엄청 크고 그러니까 요 둘이 메인이고 여기가 요게 1번 요 기간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동네 학교가 두 가지 타입이라 중간이 있거나 중간이 없거나 아마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은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워보고요. 저희가 짜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인 근간은 뭐냐면요. 12월까지
한 바퀴를 한다. 그러니까 수원. 죄송합니다. 수상. 수상으로 쓸게요. 수상하고 수화를 한 바퀴 하는 게 요게 있고요. 이 학원에서 메인으로 잡는 게 윈터 스쿨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또 윈터 스쿨이란 용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1번은 뭐냐면은 재수 종합에서 하는 윈터 스쿨이 있고요. 요렇게 지역 학원에서 하는 윈터 스쿨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과목을 하는 것을 윈터 스쿨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신다 보시면 되고, 장단점은요, 지역 학원은 두 달이고요, 얘는 한 달입니다. 왜 한 달인지 아시나요? 재수하는 애들이 언제 할까요? 대학을 다 떨어지면 해요. 발표가 2월 첫 주에 납니다. 그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학원은 재학생이죠. 그러니까 두 달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냈을 때는 2월에는 다시 옵니다. 고민이 돼요. 왜 고민되는지 아세요? 왜 고민되냐면 한 달 했죠. 진도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합류니까 뒷한달이 좀 고민되니까 당연히 얘기했지만 예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 요 학원 QEM학원 인터스쿨 이거를 추천드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전과목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 지금은 앞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요거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여기는 요 과정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그리고 아이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섯 종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진을 투명하게 이걸 밝히고, 제가 그 이 어필 안 되는 강사는 안 봤습니다. 애초에 안 봤고 어렵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여기 강사별로 특징 닿습니다. 이 왜냐면은 제가 신뢰하는 강사라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강사진에서 혹시나 요 마음 드는 과정 있으면 뒤에 거 참조해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하고 보시면서 아이 취향하고 맞춰 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강사님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남은수 부원장님의 요 수업이 두 종류가 얘가 있습니다. 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의 과정입니다. 근데 요 대수라는 것에서 저희는 개념부터 실력이 얘가 시작인데요. 아, 참고로 입반 테스트가 있어서요. 기준돼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은 전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까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좀 어려우면 다음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됐는지 먼저 보시고, 만약에 요만큼이 얘가 됐으면은 요 입반 테스트를 저희 과정에서 수화에서 센 같은 거 기준으로 70%를 득점하면은 들을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려요. 이 앞과정이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 어머니들이 학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교재명 중에서 학원에서 얘기를 했던 게 라이트센이나 RPM 요거나 개념센 요 등등의 이름 유사한 걸 들으셨다. 수학까지 예를 신청할 수 있다가 요게 1번이고요. 수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래부터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요. 두 번째 과정은 이거는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1 과정이에요. 고1이고 1학년 1학기. 저희가 거의 다 요거랍니다. 거의 다 요거라고. 이유는 하나인데요. 얘를 잘 봐야 돼요. 얘를 못 보면 애가 공부 바로 때려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보다 얘를 망치면 바로 공부 안 해요. 왜냐면 5월은 어린이날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요게 성적 나와줘야 돼서 요거의 중간을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요건 아실 텐데 중등 보내실 때요,
난도차가 어떻다 들으셨어요? 크다 들으셨죠? 고등이 또 커요. 이게 그냥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응이 또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또 짧고 여러 가지 이슈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 특징은요. 심화를 담당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특징은 얘가 뭐냐면은 지금 동아고반 수업하고 있는데 전교 1등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좀 잘렸는데 동아고, 와부고, 양서고 저희 상위권 선생님이에요. 상위권 선생님이고 제 학교 동기거든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더려 보이죠. 선생님 안 듣겠죠? 아마 그럴 텐데 선생님 고1고2 내신 1타 선생님인데 저 여기 학원 한다고 같이 오자 해서 와주고 있어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교 동기고 강의력 최고입니다. 제 모든 수업들 다 맡기는 선생님인데 컨셉은 상위권 아이들과 좋은 호흡 이렇게 잡아가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면 그 바로 아래는 김재천 선생님. 김재천 선생님도 너무 좋아요. 애들이 되게 젠틀하다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녹화 편집하실 건가요? 남은 선생님 싫어할 것 같은데 걱정이 잘생기셨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젠틀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선생님 수업 자체도 주마고 보강들로 뭔가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있고 서울대 졸업하셨고요. 다 검증된 분만 제가 모시고 아니면 모시질 않아서 강의 평가도 이게 전체는 아니고 지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1위 하셨고 수능도 1등급 14명 배출하셔서 이게 관리가 진짜 나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분 진짜 최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요분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수화 시작입니다. 수화 시작인데 저희는 항상 요 질을 생각하니까 좀 퀴즈인데요. 요거 뜻 아시나요? 좀 어려운데 U-A-L-I-T-Y 제일 앞글자 뭘까요? 휴예요. 애들 수업하는 방식인데 퀄리티입니다. 좋은 질의 수업을 하고 싶다. 이건 뭐 에듀케이션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수화를 요걸 하려면 당연하지만 수상을 예를 알면은 해봤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런 기본서예요. 기본서에 맞고 70%를 요거를 득점하면 요걸 하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상담하신 다음에 그 수상 요거 하고 아이 어떤 과정 할지 이렇게 전략 같이 짜시고요. 과목별로도 고민되는 거 같이 얘기하시고 제가 고3 입시 지도도 현재 합니다. 대치동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저랑 거의 요새 매번 통화하고 절 싫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 분이고 그 다음 선생님은 저희 유일한 여선생님인데 김소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김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하는 게 성적 올리는 거를 진짜 잘하고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선생님. 선생님, 그 또 요게 그 어머니들이 아마 중등부터 쭉 봐보면 여선생님의 꼼꼼한 관리를 요걸 원한다. 요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아이가 그 좀 말이 그렇지만, 오냐오냐 해주면 잘하는 애들 있죠. 막 리액션 좋고, 공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유, 많이 힘들었구나. 그 몇 마디 들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요 선생님 정말 잘 맞고, 이거 진짜 니즈 파악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 딱 보고 표정 보고 요런 것들에서 요런 거 정말 잘하고 지금 요 메가스터디 지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모셔왔어요. 모셔왔고 그리고 요게 한 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진 않지만 성적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또 커뮤니케이션 아마 라포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요걸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심리상담가다 보시면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상 시작이에요. 수상 시작이니까
추천드리는 이런 아이들은 선행을 이제 시작할 거다. 선행을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그래서 요 지금 겨울 12월까지 수학까지를 한번 보겠다. 그런 다음에 1, 2월 달에 한번 다시 보겠다. 요 선생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과정별로 다 끊어드려요. 이런 아이들은 요 선생님보다 이 선생님이 좀 좋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경태 선생님은 너무 웃기고 막 오면은 거의 계속 드림만 치니까 그 요런 남자아이들 진짜 최고예요. 어떤 남자아이들 최고냐면 뭔가 어떤 드립에 계속 웃는 남자아이들 있어요.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 와중 중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는 좀 말이 편집해주세요. 하위권 좀 말이 그렇지만 좋은 말이에요. 하위권 전문 강사 하위권 애들을 성적을 정말 잘 올리는 강사님인데 얘가 상위권이 되더라고요. 가운고 같은 애들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다수 수강했고 여기도 성적대는 요 동네 성적대가 잠시만요. 양서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와부고요. 그 다음이 동화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고요. 요 다산고는 요 중간에는 구리시에 있는 학교들 있죠. 여기가 중간에 뭐 수태고든 요런 데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 잘 못하면 여길 고려하긴 합니다. 선생님 추천하죠. 당연히 하위권 전문 근데 잘하더라고. 갑자기 잘해서 갖고 너가 상위권이구나 라는 또 말을 하게 되고 다산고는 수학 전교 1등이 나왔고요. 근데 막 얘네만큼 잘하진 않아요. 여기 전교 1등이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잘렸는데 수학은 재미없다. 유쾌한 분위기 나 너무 좋아. 아 제발 재밌는 수업을 원한다. 성적 올려보고 싶다. 이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선생님들 3명 다 드렸죠. 한 명 안 냈는데 누굴까요? 아, 제 건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저희 다 검증된 선생님으로 하고 지금 수강하면 장점은요 거기 있을 텐데 토요일날 요거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클리닝 합니다. 그래서 아이 요거 해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이것도 저희 어머니들만 들으시게 편집을 지금은 무료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만 이렇게 아셨다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하시면 뭐 저랑 이렇게 해서 클리닉 하고 저도 애 공감 꽤 잘합니다. 꽤 잘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수업들 이렇게 해주고 피드백 문자 등등 뭐 테스트든 이런 관리들 되게 꼼꼼히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요 정도 하려고요. 마칠 겁니다. 몇 분 지났죠? 좀 지난 것 같은데 뒤에 저희 학원에서 오늘 또 설명이 진행하는 게 또 영어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저희 입시 소장님 설명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남윤곤 소장님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항상 넘버원이라고 정말 찐으로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남인곤 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수원에서 설명회를 11시 20분에 끝났거든요. 이제 원래 9시 반부터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 쭉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오신 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조금 편하게 그냥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라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뒤에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학 얘기하실 줄 알고 쭉 들어봤더니 수학 선생님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왜 들었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애가 제가 88학번인데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럼 저는 첫 번째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 애가 뭘 좋아할까를 처음에 고민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애가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걸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5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갑자기 사회 선생님이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얘기하더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7세라고. 근데 아빠가 40년이 딱 지나갖고 지금을 보니까 출생이 이제 평균 수명이 90살이 넘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람들은 지금 우리 20대 초반 친구들은 120살까지 산대. 5명 중에 1명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5명 중에 3명 이상이 120살까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48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3만 명으로 바로 줄고요. 43만 명이 3년 지나다가 30만 명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만 명대가 약 4, 5년이 지나가다가 20만 명대가 진입이 돼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 애들이 없구나 뒤로 가면.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옛날 구석기 시대 때 옛날 농경 시대 때는 자급자족했대요. 우리 아이들은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국가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나중에는 국가에서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세금 낼 사람이 많아야 뭔가 국가의 재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죠. 너는 120살까지 살 거다. 근데 80살이 넘게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너 뒤에 사람이 없어서 네가 자본을 축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40년을 살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이런 궁금증을 가지더라고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입으로 떠드는 직업을 갖고 있대요. 야, 임마, 아빠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하냐요? 아빠 직원이 26명 있는데 일 시키지? 라고 아이 눈높이로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아빠는 회사에서도 입만 나불나불 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체력적으로는 별로 힘들진 않아. 이제 소위 말해서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만 조금 아플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들이 직업을 찾았대요.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 라고 질문했더니 이비인후과 의사래요. 자기가 병원을 자꾸 이렇게 가보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컴퓨터에 보면서 입 몇 번 벌리라고 입만 나불나불 대고 간호사 불러다가 간호사한테 일 시키는 게 아빠랑 공통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8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돼요. 8년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국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100점을 맞겠다고 이제 자신 있게 학교를 갔습니다. 수학을 실제로 30문제짜리를 50세트를 풀고 요번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1500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시험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15분 만에 풀었대요. 손 하나 깠다가 나고 눈으로 다 풀리더래요. 야, 이거 100점 맞았네? 국어는? 이라고 했더니 다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안 줘서 이건 모르겠대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점 맞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수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한 100분 계셨는데 물어봤어요. 100점 맞는 거 쉽죠? 라고 얘기했더니 어려워요. 갑자기 합창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100점 맞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00점이 왜 쉽죠? 시험 범위를 외우면 돼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지금 2학기 시험이 대부분 지금 다 시작이 됐거나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데 한 달 정도 배운 내용을 한 달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10월 10일 이후에는 까먹어도 되죠. 그죠? 아, 그러면 단기 기억력만 가지면 돼요. 안 까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쉬운 거를 왜 못 맞지? 라고 질문하면 안 해왔거나 아니면 기억을 다 이 시험 기간까지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대부분 아이들은 뭘 못 했을까요? 기억을 못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 얘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까먹었으니까. 근데 사람의 두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라고 질문하면 뭘 까먹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요즘 별로 인기 없는 용산에 계신 분도 똑같은 시험을 9번 본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기본적으로. 왜? 까먹었는 걸 알면 9번을 시험 볼 리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희 형은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 똑같은 군대도 안 갔는데 18번 봤습니다. 17번 떨어졌어요. 18번째 붙었어요. 지는 17시간씩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까먹는 거를 제어를 못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어디 보낼 거냐라는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안 까먹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오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고 질문하면 수능 최저라는 걸 대학들이 계속 적용을 시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왜 적용시키나요? 라고 질문하면 수시에서 내신 가지고 뽑는 전형들이 있는데 현재 고1까지는 내신으로 뽑을 때 내신만 가지고도 변별력이 확보가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이 4%밖에 안 되니까. 근데 현재 중3 친구들부터는 10%가 되니까 변별력이 잘 안 생기는 거죠. 동점자가 많아지니.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뭔가 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자를 자꾸 양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수능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이제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거 첫 번째. 수능 최저라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네 과목이라는 걸 수능을 볼 건데 네 과목 중에 세 과목 정도를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세 과목을 요구한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한 과목쯤은 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은 다 잘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만 수능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신 잘 받으려고 하면 양서고등학교 안 보내면 됩니다. 아까 와부고 안 보내면 돼요. 동아고등학교 안 보내면 됩니다. 학교 레벨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 우와 주변 애들이 장난꾸러밖에 없네. 그 환경적으로 내신 1등급 맞기가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수능은 전국 아이들이 같이 시험 보는 겁니다. 얘는 일정한 수준의 역량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몇 개를요? 3개 정도는. 그럼 아 우리 아이의 강점을 어떤 과목으로 만들 거냐를 코치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를 하냐. 3월 달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력평가라는 이름으로. 이걸 6월 달에도 보고요. 작년까지는 11월 달에 봤는데 올해부터는 10월 달에 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시험을 봐요. 대학을 들어갈 때 이 시험은 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거의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인데
어머님들은 머릿속에 내신 가지고 대학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력평가만 봤다면 우리 아이가 국어를 예를 들어서 잘 봤어요. 수학도 괜찮아요. 탐구도 괜찮으면 된 거죠. 세 과목 수능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수능 체제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우리 아이가 영어가 약해 이러면 어머님이 제일 먼저 주목되는 건 영어 성적이에요.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오, 이 자식을 QM 학원에 아까 선생님 학원을 막 보내놨는데 왜 이 시험을 못 봤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주목합니다. 학력평가는 한 과목쯤은 못 봐도 돼요. 그럼 이 과목을 버릴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걸 줄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무전공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건 대학이 뽑는 거고요. 대학이 이렇게 뽑고 싶어서 뽑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대학이 하나가 없어요. 주요 대학 중에. 여기서 제일 먼 대학교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가 없네요. 왜 없나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 무전공 안 할 거니까. 그럼 나머지 대학은 왜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럼 국가에서 왜 돈을 지원해 주나요? 라고 질문하면 검은 속내가 있으니까. 검은 속내를 어머님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준다고. 그럼 대학 정원도 줄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학도 소위 말해서 자유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방은 애들이 안 가죠. 그러면 노인네들만 있죠. 그래서 저쪽에 익산에 가면 원광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익산에 제가 거기 남성고라고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학교들이 있거든요. 설명회를 가면 택시를 타야 돼요. 택시 기사들이 8개월밖에 영업을 안 해요. 네 달을 놉니다. 왜 노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애들이 없어서 택시 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따른 거 합니다. 지방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방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글로컬 대학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40개를 육성하겠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지금 9살 이하가 되면 서울 쪽 대학이 13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 채우고 나면 지방으로 갈 애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도 줄여야죠. 줄이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모두 다 사립대인데 서울대 빼고 서울시립대 빼고 사적 재산을 침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유전공을 만들면 교수가 없죠. 나는 자유전공 교수예요. 이런 교수 없습니다. 전 자유전공 학생이에요. 이건 1학년밖에 없는 거죠. 이거 나중에 없애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걸 아는 연대는 우린 안에 나중에 정원 뺏으려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 보낼 거냐? 라고 질문하면 이 지역은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아니다 보니 여기서 우월한 고등학교를 보낼까? 수준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보낼까?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지역은 자사고를 보내는 니즈도 크지 않고 과고나 영재고로 꼭 보내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외고는 근처에 있지도 않으니까 보낼 필요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일반고만 여기는 남은 거죠. 참고적으로 현재 전국의 일반고는 1,666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은요, 대학은 학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좋은 학교 아이들을 찾아서 우리 대학으로 흡수하고 싶은 의지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씩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제일 많이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아까 심심해갖고 동아고등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수시로 8명인가를 작년에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양서고등학교는 6명을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수시만 따지면. 그럼 어느 고등학교가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면 인원으로 따지면 동아고지만 비율로 따지면 양서고입니다. 왜요? 동아고가 전교생 숫자가 양서고의 2배 이상 정도가 되니까 8명, 6명이면 정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정시는 개인의 의지로 가는 거고요. 수시는 학교의 역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지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겁니다. 몇 명을 뽑냐면 이게 500명 정도 뽑고요. 이걸 1600명 정도 뽑아서 두 개를 합치면 210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40% 정시를 뽑는 걸 빼고 나머지 60% 이 수시를 모두 다 이 두 개로 뽑습니다. 특징 하나가 뭐냐라고 봤더니 왼쪽에는 일반고입니다. 자공고도 있네요. 자사고도 있네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자사고가 상상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 외대부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 자사고가 있습니다. 세화고도 있고 중동고도 있지만 강북으로 가면 경희고등학교도 있고 대광고등학교도 있고 신일고등학교도 있고 경희고도 있습니다. 이런 동성고 같은 자사고를 자기들은 자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사고 맞습니다. 근데 학교 수준으로 학부모님들이 인지할 때는 다른 자사고랑은 성적 차이가 꽤 나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근으로 뽑는 이 자사고나 자공고는 학력 수준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 아, 그러면 이건 대부분 일반고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일반 전형이라는 종합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봤더니 1600명 뽑는다라고 했는데 27.9% 30%를 합격시켜도 500명이 안 됩니다. 5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누굴 뽑냐면 일반고 뽑습니다. 나머지 1100명 이상을 나머지 특목고를 뽑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서울대는 아 이제 이 종합전형 중에 일반은 고등학교를 찾아내서 좋은 고등학교를 뽑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양서고가 왜 서울대를 6명이나 가지? 동아고는 왜 8명을 가는데 저쪽에 나머지 일반고는 서울대를 2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남양주 시내에 없지? 수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2명 1명 보내는 학교는 이 지균이라는 걸로 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방금 두 개 고등학교는 이 서울대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합격하는 인원이 그 정도가 나오는 학교라는 거죠. 이 일반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아고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동아고를 가도 전교 2, 3등 안에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온 고등학교나 나머지 이 근처의 다른 고등학교를 보내도 전교 2, 3등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동아고 가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어째 이 나머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데 동아고를 가면 전교 10등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전교 1등 하는 학교를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명, 두 명은 이걸로 보내니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다. 그럼 우리 아이를 기본적으로 현재 실력이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를 갔을 때 똑같은 내신 성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가 선호도가 높은 상위 3개 고등학교인데 나머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나머지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쯤 하는데
이쪽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6등쯤에요. 이러면 이게 밸런스가 똑같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무언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와, 과거 영재고 더럽게 많이 뽑습니다. 서울대에서. 왜 많이 뽑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농담 아닌 진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면 서울과학고입니다. 서울과학고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졸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너 그따위로 학교 생활하면 고려대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상처를 엄청 받아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나한테 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서울과학고는요, 전교 20등쯤 하는 아이가 한양대 의대 갑니다. 전교 30등 정도 하는 아이가 의대 갑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전교 120명 안에서 110명, 120명 중에서 80등쯤 하는 아이가 서울대 갑니다. 100등쯤 하는 아이가 카이스트 가고요. 전교 꼴등한 아이가 고대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선생님은 얘를 전교 꼴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걸 너무 잘하는 서울대는 아, 전교 80등까지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뽑아 제끼니 전국의 영재고 8개쯤밖에 없는데 30% 가까이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보낼까? 라고 고민해서 끝났습니다. 입시. 그럼 못 가죠. 기본적으로. 아, 그럼 이분 기본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나라 대학은 영리한 거다. 어떤 고등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는 다 하나하나씩 알고 이제 뽑습니다. 그럼 어느 학교 실적이 좋은 건 왜 좋은 거냐? 그 고등학교가 체험적으로 이쯤 되는 아이들이 수능으로도 우리 대학을 올 수 있는 애들이고 학력 수준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인지하니 먼저 뽑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쪽에 양서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양서구가 언제부터 명문고로 자리 잡기 시작했냐 라고 질문하면 2006학년도가 시작입니다. 2005학년도까지는 양서구는 종합고등학교였습니다. 양평 양수리 쪽에서 소위 말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닌 학교생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근데 갑자기 왜 명문고등학교가 됐냐? 2005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총장님은 어윤대 총장님입니다. 지금 양서고등학교의 지금 이사장이나 이분들이 친척입니다. 어씨 집안이에요. 키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키운 겁니다. 제가 2005년, 6년, 7년에 양서고등학교 설명회를 8번을 갔습니다. 계속 설명회 다녔죠. 그래서 양서구 실적을 가만히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제일 많이 가지? 고대가 압도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고가 했습니다. 하나고 설립자가 누구죠? 예전에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MB 정권 때 이 고려대학교 총동창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고를 설립했죠. 이게 고려대를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하나고는 연대를 잘 못 갑니다. 연대는 잘 안 뽑아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양서고등학교도 가만히 보면 수시로 연대 가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연대에서 저 학교 어떤지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순으로 와, 논술로 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대학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라는 겁니다. 제가 매년, 저는 왜 이런 걸 다 아나요? 제가 입시를 맨날 대학들하고 한 30년을 계속 같이 놀았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울대를 빼고 나머지 대학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신 위주로 뽑는다라는 거죠. 그럼 서울대는 없나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내신 위주로 뽑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라고 질문하면
근데 서울대는 이거를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합이라고 우깁니다. 왜 우기죠? 라고 질문하면 여기서 특목고를 너무 많이 뽑아 제끼니까 일반고를 25%밖에 안 뽑습니다. 75%를 기본적으로 특목고 애들로 다 뽑아대면 이게 소위 말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원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학종이다라고 묶어버리면 실제로 일반고 비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종으로 45%를 일반고를 뽑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고려대는 이걸 교과로 이렇게 빼고 이제 뽑아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 오른쪽에 봤더니 종합전형이 일반고가 57.8%거든요. 그럼 이걸 굳이 종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럼 고려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반고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서울대에 비해서. 왜 그럴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저 서울대가 특목고 애들을 너무나 많이 뺏기니 빼서 다 뽑아가니 실제로 뽑으면 서울대 계속 뺏기는 거죠. 지금 영재고에 뽑아놨더니 다 가버리니 실제로 그냥 차라리 일반고 별로 안 뽑는 서울대랑 대항해서 일반고 많이 뽑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는 수능 체제를 강화합니다. 서울대가 수능 체제를 없애니 이게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서울대는 2028 입시부터 이 앞에 있던 직윤도 수능 체제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아, 뽑는 방법이 다른 거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알아놓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나요? 재밌나요? 네. 재밌으면 안 돼요. 네, 생각 이제 고민을 좀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QM 원장님하고 예전부터 잘 알았지만 저는 학원 입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학부모님 입장으로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원 입장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원은 특목고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QM하고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워낙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대치동 쪽의 학원이나 이런 데는 특목고 외대부고 가야 된다, 하나고 고등학교 가야 된다, 저쪽에 세종고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중3 아이들을 몰아붙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게?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들,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실적이 좋다라는 걸 강조해야죠. 그러면 대치동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서울 가고 몇 명 보냈다. 대원에고 몇 명 보냈다. 저쪽에 외대부고 몇 명 보냈다라는 걸 그냥 소위 말해서 건물 앞에다 붙여놓으면 마케팅 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외국은 특목고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제로 이제 이 학원은 어떤 수단으로 홍보해야 되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성을 더해야 됩니다. 이 학원 진짜 좋아. 이렇게 뭔가 구전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의 폼이 바뀌어야 되다 보니 자꾸 특목고 보내야 된다, 특목고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메가스터디도 엠베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자꾸 특목고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렇게 뭔가를 간판에 걸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 배너에 딱 들어오면 입시를 모르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와, 여기 선생님들이 좋은가 보다 라는 걸 무언가 가시적으로 딱 보려고 하면 와, 과거 몇 명 보냈고 이렇게 뭔가를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특목고를 가야 되는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가도 1등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아이는 우리나라 전국체전에 나와도 1등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와도 1등, 올림픽에 나와도 1등. 걔는 어떤 대회에 나가도 무섭지가 않죠. 전국체전 100m 한 친구한테 야, 너 아시안게임 갖고 금메달 따. 이러면
갑자기 배 아프다고 추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명문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면 어디 가도 군계 1학이야. 이러면 기본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이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명덕외고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구로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어렵게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애를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맨날 100점으로 1등을 합니다. 구로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서 명덕외고를 갔어요. 선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 수학시험을 딱 봤는데 40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뒤에서 10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얘 짝꿍이었던 아이가 얘 성적표를 우연히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야 너는 나 같으면 눈으로 풀어도 그 점수는 나올 텐데 어떻게 수학 점수를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이 아이가 갑자기 너는 몇 점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걔가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전교 8등, 전체 내신 평균이, 수학은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날 다짐을 합니다. 저 인간은 내가 이긴다. 속으로는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저 새끼는 내가 이긴다. 여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3 때 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서울대를 합격하게 된 건 1학년 때 친구를 짝을 잘 만나서 그래서 걔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도끼가 있는 아이는 좋은 분위기 보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신이라는 건요 주홍 글씨처럼 계속 따라갑니다. 한 번 망하면 아 얘는 뭘로 대학 갔냐면 수능으로 대학 갔어요. 근데 이 내신으로 대학 가려고 했을 때 한 번 망하면 내신은 치명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등급 10%니까 쉽다. 물론 어머님들은 쉽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 맞는 거 쉽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100점 맞는 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우리 딸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그치 엄마? 어렵지? 그럼 우리 하지 말까? 이렇게 무언가 합니다. 그럼 이게 코치로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의 학습 의지를 꺾는 거죠. 물론 그게 화목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길 바라면 100점은 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1등급도 쉽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 쉽냐라고 질문하면 100명 중에 10명인데 이게 어떻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4%에서 10%로 늘어나니 4%대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 얘기를 4%대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쉽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쉽다라고 우리는 인지해 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입시에서 1등급이 4%인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내신이 나오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현재 고1까지는 국영수사과, 제2외국어, 그리고 기술과정 모두 다 등급이 나오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 전문교과로 바꿔서 내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일반고는 30과목 정도가 내신 성적이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합쳐서 모두 다 1등급이에요 라고 하는 아이는 전국에 몇 명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약 250명쯤 됩니다. 전국에. 그 중에 수능도 되게 잘해서 수능도 1등급을 3개 이상 맞는 아이는 몇 명으로 주냐라고 질문하면 30명으로 줍니다.
250명 중에서 내신이 1등급인데 5월 전 수능도 수능 세 과목은 1등급이에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준다. 그래서 작년 입시를 우리가 보면 저쪽에 가톨릭대 의대라는 대학이 작년에 아이들을 뽑는데 커트라인이 1.0이었습니다. 가천대 의대, 경희대 의대가 1.0이었습니다. 맨 뒤에 한 명이 1.03으로 실제로 이렇게 붙은 애가 몇 명? 그래서 약 30명 친구들이 경희대 의대까지 갑니다. 이거요. 그럼 우리 때 10%로 늘어나면 몇 명으로 줄 거냐? 몇 명으로 늘 거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 때는 이 과목이 50과목 정도로 늘어납니다. 30개가 안 됐던 게 50개로 2배 정도로 늘어요. 계산을 쭉 해보면 약 7,000명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250명에서. 그럼 7,000명이면 변별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대학들은 5월 1등급을 맞는 아이를 뽑고 싶은데 7,000명이다. 이 7,000명은 의대 정원이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면 2,000명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7,000명이 약 7,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원이. 아, 그러면 5월 1등급 맞으면 아무리 못 가도 약대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신입니다. 그럼 받으면 되게 좋겠죠. 서울대는 쉽게 가겠구나. 연고대는 가면 수석이겠는데? 이 내신이 실제로 1.0입니다. 근데 문제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은 1등급은 10%밖에 안 됐는데 2등급은 34%입니다. 이 34%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냐? 라고 치면 기존 걸로 우리가 가면 3등급이 23%까지입니다. 4등급이 40%까지인데 34%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현재 아이들 기준으로 3등급이 절반, 4등급이 절반인 아이들이 34%쯤 됩니다. 다시 하기하면 현재 기준으로 3.5등급. 이 아이들은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가천대를 못 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평균 2등급을 맞으면 가천대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가천대 다음에 나오는 학교가 어디냐면 강원대입니다. 여기서 가까운데요? 강원대 가면 갑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2등급이면 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50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1등급부터 1.02, 1.04, 1.06 이렇게 해서 2등급까지 애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죠. 그럼 1.5등급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1등급이 절반, 2등급이 절반인 거죠. 이 아이들은 어디쯤 가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마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인 광운대를 가기가 살짝 어려울 겁니다. 1.5등급이.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5월 1등급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절반 정도는 1등급을 만들 과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2등급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이다. 34%인데요? 60%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론 동아고등학교나 저쪽에 와부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를 가면 중간쯤 하는 애들도 공부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40%만 수업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수업 시간에 잡니다. 왜 자니? 어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손흥민 경기가 2시에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잠이 안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녁을 많이 처먹어서 갑자기 8시에 잠깐 졸라고 했더니 그냥 아침이야. 그럼 학교 오면 잠이 안 오죠. 그럼 이 아이들은 뭐 할까요? 창밖을 봅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무려 60%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그럼 이 지역처럼 이렇게 평준화가 아닌 지역은 위에 애들을 몰려가면 밑에는 실제로 2등급은 거저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등급도 못 받으면 아 우리 아이는 공부에 조금 무언가 소질이 없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된다. 1등급을 무엇으로 만들 거냐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어로 만들까? 수학으로 만들까? 영어로 만들까? 사회, 과학 등등 어떤 과목으로 만들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 걸 자꾸 이거를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으로 더 끌어올려야지 라는 걸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15년 동안 못한 겁니다. 와, 씨, 겨울방학 동안에 몇 달 동안 해갖고 끌어올려 봐야 제대로 성과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했는데 우와 성적이 별로 안 오르네. 이러면 이 아이가 다음은 뭘 할까요? 프로세스가. 내 머리는 엄마 닮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엄마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지? 이렇게 해요. 잘했어. 그러면 성적 갖고 와봐. 뭐 이러고 막.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등급 반, 2등급 반 맞으면 광운대증 간다. 그럼 절반의 1등급을 뭘 만들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 1등급을 만들어야죠. 2등급은 그냥 좀만 하면 된다니까요. 공부 40%밖에 안 한다. 저 동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빼고는. 그러면 아 수업 시간에 눈만 뜨고 있으나 애들이 40%밖에 안 되니 거기 애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2등급은 유지가 되는구나. 1등급을 절반을 만들까? 아 우리 아이는 국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수학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1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면 대학이 별로 감흥이 없죠. 어떤 대학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쯤은 어시고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지들의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왜요? 전국의 학생 숫자가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정말 잘 만나서 출생인원이 4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까지 정원이 몇 명일까요?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2만 명입니다. 여기 의학과 계열과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합치면 약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한양대, 성대, 서강대 이런 대학교는 3만 등짜리 대학입니다. 그럼 40만 명 출생인원 중에 8%, 7%쯤 애들이 한양대, 성대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등급은 우리 대학교는 당연한 거야. 우리도 모두 다 1등급 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1등급은 최소한 약대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고 평균 1등급보다 한 1.1등급쯤 되는 애들이 한양대나 성대나 이런 데를 이제 기웃기웃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좋아하는 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정말 잘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등급이 10%면 다 맞은 애랑 겨우 10% 받은 애랑 변별이 안 될까요? 변별이 됩니다. 왜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목. 그 옆에 뭐가 나오죠?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나옵니다. 100점이다 이러면 대학이 갑자기 신봉사처럼 눈을 확 뜹니다. 우와 씨의 역 정글등이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되죠. 거기에 이 과목이 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체육이네? 이러면 에이씨 뭐야 얘.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수학이야 이러면 대학은 1순위로 얜 공부 잘한다라고 느낍니다. 수학 성적을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어디냐면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학 점수 높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예과를 뽑든 국어국문학과를 뽑든 그냥 얘네는 믿음이야. 종교처럼 대학에 다니는 애들의 여러 가지 조사 지표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들 학교 내 애들한테. 그럼 우리가 아 100점 맞는 과목이 있으면 이 과목은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전교 1등한 걸 어필하게 되는 거구나.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1등급이라도 이걸 되게 점수를 높게 받으면 아 이게 내신이 아닌 학생부 종합적으로 대학 갈 때 대학에서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지죠. 아 이거 되게 잘하는 아이구나. 그럼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뭘까? 1순위 수학. 2순위가 뭘까요? 국어 또는 영어입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과마다 다르고요. 그럼 국어, 영어 이 세 과목을 다 100, 100, 100 만들면 아 우리 아이는 활용점정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뭐 공통사회 공통과학 다 맞으면 더 좋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거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내신을 그러면 이렇게 100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까 선생님들은 아까 수학 원장님 막 선생님들 막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 스승을 잘 만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100점을 맞으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외우면 됩니다. 선생님이 잘 이해가 잘 되게 가르친 걸 외워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 까먹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은 5월 5일 전에 모든 고등학교는 다 끝납니다. 아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나는 어버이날까지는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 기억장치를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다시 리셋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머릿속에 다 때려놓고 재원절까지 기억하기 이렇게 무언가 하면 계속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릴 때 저희 형을 보고 알았습니다. 17시간을 공부했대요. 책만 보면 다 외웠대요. 아, 다 아는 거였대요. 시험을 보러 가면 왜 이전 버린 것만 이 망할 놈의 출제위원들이 꼭꼭 집어서 출제를 하냐요. 이렇게 시험을 계속 실수했다라고 틀립니다. 실수일 거냐.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이래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과목을 1학년 때 배웁니다. 공통국학,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내신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아 한국사구나. 한국사나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은 약간 응용이 될 수 있지만 한국사는 그냥 때려 외우면 무조건 100점 나오죠. 영어도 때려 외우면 무조건 100점 나옵니다. 제일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과목이 한국사죠. 그럼 지금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내 이렇게 공부합니다. 외울까? 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한국사 책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를 구입합니다. 외우자. 오늘은 구석기 시대. 열나 외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표적인 유물, 사회적인 특징 다 외우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이런 생각합니다. 외웠나? 라고 궁금합니다. 그럼 뭘 하죠? 문제집을 꺼냅니다. 이걸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분 전에 외워놓고 외웠나? 그래서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풀면 다 맞을까요? 다 틀릴까요? 다 맞죠. 시험 보면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다 맞습니다. 그럼 아이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을 합니다. 농구할까? 이러고 축구할까? 이래서
애들 막 모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축구에서 아이스크림 내기다 그리고 이깁니다. 기분 열나 좋아서 다음날 다시 또 신석기를 공부합니다. 또 문제 풀었더니 다 맞네요. 또 친구랑 축구해요. 이렇게 계속 갑니다. 아, 시험 범위를 학교를 근처 학교로 봤더니 통일신라 시대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래. 그럼 거기까지 딱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반복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기특하게 다시 책을 맨 앞으로 다시 옵니다. 구석기 시대 책을 딱 펴요. 피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외웠었다. 문제 풀었을 때 다 맞았다. 친구랑 축구할 때 내기에서 이겼다 쫓는 쳤다. 이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 떠오를까요? 사람의 뇌는 자극을 강하게 받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희노애락의 기억에 뭔가 충격을 받아야 자극이 남아요. 한 달 전에 뭐 하셨나요?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면 8월 28일에 뭐 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남는 사람은 내 생일이었어요. 신랑이랑 대판했어요. 뭐 이러면 기억이 남습니다.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은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외워서 친구랑 놀아서 내기해서 이겼다가 기억 남습니다. 그래도 다시 반복해야지 하면 좋은데 이걸 딱 떠올리면 여기서 이 아이는 그 다음 프로세스로 또 넘어갑니다. 그때 다 문제 다 맞췄지? 그러므로 이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책과 나와는 무라일체 경지에 원래 있었는데 또 한번 반복하는 거지? 라고 다 적혀있는 책을 딱 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부터 보는 순간 내 머릿속과의 똑같이 무라일체 경지를 느끼면서 우와 맞아 똑같네 이러면서 쭉 읽어나갑니다. 그래놓고 반복 끝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면 젠장, 이게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이게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찍어놓고 틀리면 실수로 틀렸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냐면 반복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 다시 앞으로 와서 책을 또 보고 앉아있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안 봐야죠 반복은. 나는 지금 다시 한국사 책을 내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책을 하나 다시 만들어낼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A4G로 써내려가는 거죠. 구석기 시대는 그때 유물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뭐 써보는 거예요. 신석기도 써보고. 써보면 30%가 적힐 수도 있고 10%가 적힐 수도 있고 70%가 적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으면 돼요. 적어놓고 한숨 쉬어야 되는 게, 우와 한 달 뒤에 반복하는데도 이만큼이나 적었네 라고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책이랑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에 적혀있는 거랑 확인을 쭉 했더니 우와 똑같이 적은 건 다 똑같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또 전문 용어로 각인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분 2분 지나서 이제 나를 분노의 뭔가 사람으로 변경시키면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아버님 안 계시니까 아빠 머리 닮았나 봐. 한 달이 지났는데 와 어떻게 50%를 까먹지? 이렇게 분노에 차서 적혀있는 책을 다시 보면서 와씨 이거 못 적었다, 이걸 내가 까먹다니, 이런 감정을 갖다 때려 넣어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10월 15일, 이거 11월 15일 날 또 해보자. 이걸 우리는 반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쓰잘데기 없이 책 다 적혀있는 걸 한번 읽고 또 보고 또 봐요. 노트 필기도 맨날 이쁘게 하고 다 적힌 걸 또 봐요.
거기다 동그라미 계속 치면서 외운대요. 이거 미친 짓인 거죠, 이거.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게 반복인 거지. 내신 100점 맞는 거 쉽죠? 오, 아직 뭔가 가스라이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뭔가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특목고나 일반고나 기본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이 과거에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달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가 되면 다를 거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외고는 다를 겁니다. 왜냐면 이 학교가 설립하는 법이 과학고나 외고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2028 입시가 돼도 이런 전문교과 과목 막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대학들은 그냥 아, 이 학생부를 이해의 학생부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어느 외고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요? 전국의 외고는 32개밖에 없거든요. 일반고는 1666개라서 동아고인가 이거 찾으려고 하면 1666개 중에 찾아야 되는데 이 외고는 와 32개 중에 찾는 거니 찾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에 명문고라고 하는 한영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는 더 찾기 쉽습니다. 왜요? 전교생이 250명인 학교거든요. 이 학교는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외고 중에. 바로 찾아지죠. 그럼 나머지 외고는요? 모두 다 200명이 안 됩니다. 아, 이래서 이거는 찾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항상 서울대는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를 몇 명 이상을 일정하게 뽑아제낍니다. 근데 그 나머지 외고, 저쪽에 과천외고나 수원외고나 이런 외고는 맨날 변동폭이 장난 아닙니다. 찾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과고도 마찬가지. 자사고도 하나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항상 어느 정도 뽑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건 자사고예요. 지금 현재까지 고1까지는 이 하나고등학교는 일반고, 동아고나 와부고나 이런 학교가 내신 등급이 나오는 게 25과목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6과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다 A, B, C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이들을 뽑아요. 왜요? 이상한 과목을 막 만듭니다. 우리 때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우리 때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냐? 내신은 모두 다 등급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예외사항은 이 수강 신청한 아이들의 숫자가 9명 미만일 때만 등급 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9명짜리 과목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028 입시가 되면 자사고가 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지방에 있는 자사고는. 왜요? 지방에 있는 자사고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6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애들이 지방의 자사고를 안 갈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최근에 9월 초에 저쪽에 상상고가 설명을 했습니다. 상상고 이제 2028 입시에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로 3학년 부장이 처음 입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어디냐면 원광대입니다. 왜일까요? 원광대가 지역 인재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상상고 애들을 15명씩 뽑아주거든요. 근데 남양주에서 상상고를 가면 안 뽑아줍니다. 왜요? 지역 인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바뀐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들이 이제 조금 수준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준이 좋은 고등학교를 왜 가냐?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교들이 비교과를 잘 써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쪽에 하나고라는 학교가 정말 비교과 잘 쓰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과목의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대학교 수업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발표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고가 전체 200명쯤 되는데 120등 안에 들면 그래도 대학을 갑니다. 경희대쯤이라도. 근데 130등을 120등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학에서 안 뽑습니다. 왜 안 뽑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얘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건 맞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애를 대학에서 뽑으면 얘가 대학 생활을 잘하지 못할 거다라는 걸 이미 학습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안 뽑으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상상고라든지 이 자사고들이 수능 공부를 시키면 독려합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면 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대원외고나 명덕외고는 수능 공부를 좀 시키는데 한영외고조차도 수능 공부 거의 안 시키거든요. 거기서 내신이 5등급을 넘어가는 순간 6자로 시작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럼 어디를 막 찾기 시작하냐. 가천대는 뽑아주려나? 가천대 입학팀장이 안 뽑아. 쟤들 들어오면 학교 물으려.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막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명문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신이 망가지면 뭔가 차선책을 결정할 수 있냐라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 차선책이 뭐죠? 수능이라는 겁니다. 내신으로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내신으로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꽤 높아야 명문고를 보내는 거지. 에이, 거기서 망하면 수능으로 보내지 뭐. 이러면 굳이 거기를 갈 필요 있나요? 그냥 수능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있나요? 안 가고 그냥 QM학원에서 그냥 검정고시 하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제 조카, 아까 18번 봐서 사법고시를 18번째 붙었던 저희 형의 막내딸이 중학교 세화여중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갑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바로 그 해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합격합니다. 걔 언니가 3명이 있는데 언니들의 히스테리를 보면서 왜 고등학교 3년 동안 중간고사 시험 볼 때마다 저 제랄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 그래서 한 번에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국어만 4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경희대 전자공학과 갔어요.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걔 동기들은 올해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내신을 잘 받으면 학교 수준이 떨어지면 비교과 관리가 안 되냐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왜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갑니다. 학교 시험이 좀 쉬워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래서 평균이 국어 60점인데 우리 아이가 100점이에요. 수학이 평균이 45점인데 우리 아이 100점이에요. 영어 평균이 60점인데 100점. 이러면 확 눈에 띄는 것과 동시에 이거 대학 갈 때 눈에 띄는 거고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학년 부장은 얘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기절하겠죠. 얘가 왜 양소고를 안 가고 무리학교 왔지? 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교감, 교장한테.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양소고등학교 떨어졌나 봐요. 운 나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해갖고 아니면 저쪽에 어디 다한데 과학고 썼다가 떨어졌나 봐요. 우리 학교 왔네요? 그럼 이제 이 교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를 손흥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언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얘한테 모든 걸 다 만들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일반고들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에서 대표적인 세 특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2015학년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10년째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매년 외대보고 가가지고 견학해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다 확인하고요. 하나고등학교도 가보고요. 대원의 고고 다 보고요. 자기들끼리 일반고에서 맨날 컴퍼스 열어갖고 이거 어떻게 쓸 건지 맨날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고등학교에서 이 비교과를 써주는 게 상향평준화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부작용이 생기냐?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어떤 애들을 보거나 내용이 똑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사정관 실장을 했던 형한테, 저쪽에 연대 사정관 실장을 하는 형한테 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문안전화를 합니다. 형, 올해는 저쪽에 삼국지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도 마시지, 한 100번 읽은 것 같다. 애들이 어떻게 다 똑같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과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고등학교한테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법은 2학년 때 배웁니다. 문법이라는 수업 시간에 이 아이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스터 당이라는 작품을 분석해 표현을 통해 풍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시를 들었대요. 이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이 채만식이 개화기 때 만들었던 소설인데 우리가 글자 맨 뒤에 뭐 는, 를, 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시로 들어서 이걸 가지고 문법을 설명했다 애들한테 이 내용인 거죠. 그럼 얘거 같은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얘밖에 없으면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도 어떤 아이가 수열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걸 생물학하고 연결되는 수학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막 이런 걸 찾아보고 막 발표하고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이게 얘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엄마가 해야죠. 왜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사임당이 가장 소위 말해서 좋은 엄마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어머니상은 한석봉의 어머님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왜요? 너는 글만 써라. 떡은 내가 썰게 라고 했던. 너는 내신만 100점 맞아라. 비교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엄마 아빠가 고민해 볼게.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업화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은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딱 이제 받아지면 아, 어떻게 우리 아이를 비교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만든 스토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잘 만든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입학을 해요. 선생님이 날 모르죠. 그럼 우리는 국어 선생님께 한 번쯤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걸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하면 왕따 당합니다. 교무실 가서 질문하시면 돼요. 1학년 몇 반 누군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적 요소로 밀착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뭔가 학부모 선생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이해력 떨어지는 애로 오해받습니다. 그냥 한 번쯤 이렇게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중간고사를 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또 다른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 요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였잖아요. 이 단원이었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단원,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 A라는 걸 통해서 A-C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확대돼서 B라는 지적 호기심으로 확대돼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못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걸 쭉 탐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느끼겠죠. 얘 봐라. 학교에서 A를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알려고 노력하는 친구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되죠. 이렇게 선생님 머릿속에 우리 아이의 존재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한번 가볍게 중간고사 끝나고 중요한 건 점층적으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내용을 이제 적을 만한 소재를 선생님 머릿속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20일쯤 방학을 할 때쯤 다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 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좋은 편지지에다가 편지지 하나 편지 쓰고 이렇게 드리고 수줍게 뛰어오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수학에, 국어에, 과학에 자신감이 없던 저는 선생님의 첫 수업이 저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요번 중기 제법 1학기 시험 잘 본 건 모두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기분을 되게 좋게 처음 만들어 놓는 거죠. 본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런 질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라고 선생님 머릿속에 다시 상기시킬 수 있게끔 본론 내용 적고 마지막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 학기를 끝내고 나니 요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단원, 이 분야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자 이렇게 프로세스의 학습 계획을 짰어요.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배운 계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간 거죠. 이게 진로 쪽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기승전결로 이게 쭉 적혀요. 나만의 걸로. 되게 쉬워요. 이걸 뭔가 받겠다고 대치동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뭔가 AI도 아니고 AI도 맨날 똑같은 거 다 내뱉을 거 아니에요. 차별화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럼 차별화된 건 어머님의 머릿속, 아버님의 머릿속 같고 분업화로 당신이 국어, 영어에 내가 수학, 과학 할게 뭐 이렇게 나누든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재밌겠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실 거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년만 하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2학년 때가 되면 이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이 세분화로 쭉 나눠져요. 앞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028이 이 일반 선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뜻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어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모두 다 뭐예요? 수능 과목이에요. 그럼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을 딱 봤더니 선택할 게 제한적이에요. 국어 과목을 가만히 봤더니 선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융합 선택해야 되나? 글쓰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내신 나와야 돼요. 여기 근데 수학은 진로 선택에 선택할 만한 게 미적분이라는 게 있고요. 고급 미적분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아, 개설될까 안 될까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 학교에 뭘 선택하지? 진로는 뭘 할 건가를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거 결정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언제 결정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9월 말 지금보다 보름 전쯤에 모든 고등학교는 이 진로 선택 과목 2학년 때 뭘 선택할 건지를 일반 선택 뭐 선택할 건지를 아이들 보고 종이 하나 이렇게 가정통신문 주고 동그라미 초월하고 해요. 그럼 막 선택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막 선택하면 안 돼요. 뭘 좀 알아놓으셔야 되냐. 우리 학교 내가 전교 5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300명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 내보다 내신 성적이 좋은 1, 2, 3, 4등 뭐 이런 애들이 무슨 과목 선택하지? 라는 건 알아놓으셔야죠. 우리 아이가 국어는 전교 5등인데 수학은 전교 15등이야. 300명인데 겨우 1등급 받았어. 우와, 근데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이거 몇 명 선택할지 모르는데 우리 학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 다 선택했대. 우와, 씨, 이거 아무리 봐도 100명밖에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기거나 한 명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서 없애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어려워져요, 2학년 올라갈 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1학년 때부터 뭔가 이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내신도 그냥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잘 봐야 계획적으로 내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이라는 숫자를 많이 만들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입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밥 잘 차려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비교과 만들어줘야 되는 거 1학기 때 한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학부모 회장 이런 거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야 정보를 빨리 알죠, 기본적으로. 근데 수줍어 하시더라도 뭔가 그런 거 1학년 때는 좀 하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세특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몇인지도 지금 제가 모르고 막 하는데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면 여기 지금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점점 강조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나 동아리 동아리 활동에 적히는 내용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강조가 되냐면 재작년에 처음 학교폭력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또 뉴스가 그렇게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참 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뭘 이해해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관심도가 높으면 별거 아닌 것도 다 학교폭력하기 때문에 원래 건수 늘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공동체 역량이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아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 뽑게 됩니다.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게 돼요. 그래서 아, 이 공동체 역량 우리 아이가 잘 적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누가 적는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적는다. 누가 적는다고요?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 적는다.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해요. 이렇게 적어주면 대학이 감흥이 있을까요? 없어요. 공동체 역량의 가장 갑 중에 갑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1학년 때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왜 1학기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이 이걸 적어주는 건 1학기, 2학기가 모두 다 끝난 시점에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1학기 때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 봐야 담임 선생님 머리 나빠서 까먹어요. 6개월 뒤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지금쯤부터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킬 만한 사건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 방금 제가 얘를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1학기 영어를 되게 잘 봅니다. 1등급은 당연하게 100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2학기 중간고사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애들 성적이 쭉 나오겠죠. 기말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한 보름쯤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종례 시간에 마지막 기말고사 유종의 미를 거둬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실 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1학기 때 영어 1등급 요번에 중간고사 영어 100점 맞은 거 너희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반 영어 성적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우리가 마지막 시험은 한번 잘 보려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래서 뭔가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자. 내가 무언가에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 좀 알려주기도 하고 모르는 거 알려주기도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행동 특성 및 종합위원회 뭐라고 적어주실까요? 치열한 내신 환경 속에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까지 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친구임.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체 역량의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뭔가 다른 걸 만들어도 되고 아이디어 하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 규칙 준수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진로 역량은 1학년 때 만들어야 될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진로 역량은 중요하지 않은데 진로 역량은 누구만 중요하냐면 의대 갈 친구만 중요합니다. 약대 갈 친구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되게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랑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대척점에 있는 게 약사분들입니다. 옛날 의약분업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약대들의 상당수는 약대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 대학들은 학생부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1학년 때 의사를 꿈꿨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두 다 의사로 다 맞춰 있습니다. 또 있을까 갑자기 2학년 때 약사로 꿈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연치도 않게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2학년 때 의대 갈 성적이 안 돼. 그러면 이 약대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자식 성적 안 되니까 약대로 터냈구나. 싫어합니다. 안 뽑습니다. 이러면 약대는 약대로 1학년 때부터 전공적 합성이 맞춰 있거나 아무 생각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1학년 때 이렇게 터난 게 별로 안 의미가 없다. 의대 친구들은 어차피 의대가 워낙 요즘 의대를 목표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 가지려고 하면 당연히 1학년 때부터 의대랑 전공적 합성이 맞아야 돼요. 구수학을 공부할 때도 세특에 의대랑 연결된 아까 수리생물학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뭔가 사회를 공부해도 윤리의식에 의사로서의 윤리의식 뭔가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건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첫 시험 보기 전부터 하시면 안 돼요. 1학년 1학기는 워밍업을 좀 가지세요. 얘가 다 1등을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으로 보고 약대라도 턴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뭐 논술, 수능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서 정리를 이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할 거냐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동네예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한 대여섯 개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QM학원 여기 지금 여기를 쭉 돌아다녔고 전에 학원도 쭉 보다 보면 여기도 워낙 지점이 많으니까 원장님께 이런 거 부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이라기보다 원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모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동아고등학교로 아이들을 평가시험을 봅니다. 어떤 날은 와부고 거 보고요. 어떤 날은 어디 걸 봅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이 몇 점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 아이가 동아고등학교 국어 시험을 봤는데도 10% 안에 가볍게 들어 수학도, 영어도, 사회도, 과학도 이렇게 들으면 얜 동아고 가도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동아고 시험지를 작년 거를 딱 보고 시험을 딱 봤더니 우와 다 15% 20% 막 지금 현재 고1 기준으로 3등급쯤 나와. 우리 아이가 절치부심하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러지 마세요. 안 올라요. 다른 애들은 노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 동아고 가는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이런 걸 뭔가 윈터스쿨을 하시건 뭔가 하실 때
하시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막연하지 않게끔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어떤 아이가 성적이 그래도 오를 수 있는 무언가 환경이 좋은 애들하고 모여있으면 좋은 친구들은 그쪽을 보내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레벨 떨어뜨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공부를 다 잘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다 잘하면 애들 다 죽어요. 공부를 지금 현재처럼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게 원래 좋은 거예요. 아씨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하지? 우리 아이는 하필이면 왜 우리 아이는 공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시켜도 돼요. 1학년까지 시켜보다가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88학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면 저는 안 잘릴 것 같아서 언제 은퇴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지금 SK다 있는 애가 올해 8월 달에 지금 명퇴했어요.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얘들이 다 정년을 채워봐야 5, 6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이 88학번이 6, 9년생이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 세대예요. 거기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등 금융권에 가보면 얘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안 잘렸어요. IMF를 비껴왔고요. 금융위기 때도 과장 이하의 직급이었어서 아직까지 잘 회사 다니고 있어요. 70년도 그렇고요. 71년도 그렇고요. 다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 100만 군단이 10년 안에 회사에서 그만둬요. 우리 아이는 몇 년 있으면 회사에 들어갈까요? 사회생활을 할까요? 8년 최소한. 그죠? 올해 1년에 고등학교 3년에 대학 4년. 남잔데요? 10년. 그러면 다 은퇴해요. 이분들이 100만 명이. 우리 아이들 몇 명이라고요? 44만 명. 취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열나 쉬워요. 지금 20대 후반들이 취업 어려운 건 수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일본이 5년 전에 대졸자가 1.7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게 평균이었어요. 지금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1.7개의 일자리를 가질 거예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 자존감이 높게끔 모든 20대 초반까지 생활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뭔가 경쟁해서 성취감 느끼는 거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은 좋다. 여기서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우리 아이가 극복하기 어려운 성향이면 안 보내시는 게 더 좋다. 학교 레벨을 떨어뜨려서 장난꾸러기 아이들한테 야 근데 너는 금묵자학은 되면 안 돼. 야 걔들은 노래방 코너 가면 6시간씩 놀 거야. 너 그거에 신문명이라고 해서 같이 놀면 망한다. 요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뭔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도 내신이 안 나와서 대학을 잘 못 가면 아까 제가 강원대 얘기했지만 강원대 가면 돼요. 뭐가 좋아요? 여기보다 공기가 더 좋아요. 제가 화천군 설명회도 가봤거든요. 최근에. 공기 되게 좋은 거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이 뭘까요?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심심하고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어떤 지금 막 돌아다니는 리포터 같은 애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서울대 애들 한 10명한테 질문을 했는데 서울대 와서 느낀 점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제가 딱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나 같은 애 절반, 나보다 뛰어난 애 절반이라고 느낀다. 서울대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그거래요. 행복할까요 이 아이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서울대생들이 자퇴를 되게 많이 할까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봐요. 왜 자퇴를 많이 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능 공부해갖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기계공학부, 화공생물 이런 데를 들어가갖고 수업을 딱 했더니 영재고 애들이 절반이에요. 과거 영재고 애들이 1학년 때 수업을 해요. 학점을 봤는데 와 저 새끼들은 뭔가 나랑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럼 이 애들이 생각을 해요.
쟤들 나보다 나이도 한 살 두 살이 어린데? 나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삼성전자, SK, 뭐 대한항공 등등에 들어가면 쟤들이 나보다 진급이 빠르겠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계속 루저 되겠는데? 이렇게 뭔가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차라리 의사하는 게 낫겠다. 의사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가 거의 불가능해요. 옆집애가 얼마 버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다가 요즘 잘 망하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놀랍게도 근데 이 의사도 2000년대 초반에 부도났다라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강원대 가면 우리 아이가 원래 실력이 강원도에보다 높은 수준인데 강원대를 가면 어떤 생각이 벌어질까요? 공기도 좋은데 친구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럼 대학 다닐 때 스키들 맨날 눈 온다고 막걸리 처먹으러 가고 비 온다고 소주 먹고 맨날 수업도 안 들어오는데 나는 에이씨 저 새끼들하고 안 놀아야지? 그럼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수업 들어가면 되죠. 그럼 고등학교 때 느껴보지 않았던 내가 장학생이 된 거야, 뭐 무승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으로. 왜요? 나보다 수준 떨어지는 애들하고 처음으로 생활하니까. 교수님이 나만 바라봐요. 사랑스러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마치면 뭐가 열려요? 편입이 열려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학점 열나 잘 받은 것 같고 서울로 다시 입성하면 돼요. 그러면 딱 입성하면 다시 좋은 대학교로 들어오면 거기선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못 사겨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다 복수전공하고 전과하고 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애들 한둘 들어와요. 예비역인가? 뭐 쟤는 어디서 왔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데 너무나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이게 1학년 2학년 때 만들었던 친구로 카르텔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대학교 3학년 되면 또 공부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학년 2학년 때 얘는 모범생으로 경험한 2년의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제 조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건대 전기전자를 졸업해요. 서울대 대학원 갈 거예요. 걔가 건대 전기전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속초여고 전교 1등이었거든요. 건대 전기전자를 붙고 나머지 다섯 개를 스카이만 썼다가 다 떨어지고 거기 갔을 때 내가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 후졌다? 호수 보면 마음에 명상이 생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고대 전기전자하고 계속 지금 학점이 만점이에요. 지금 고대 학과장이 얘 보고 우리 대학원 오라고 하는 걸 제가 야 교수님한테 네 라고 확정하지 말고 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서울대 알아봐 제가 이랬어요. 자존감 열나 높아졌어요 지금. 걔가 만약에 속초여고 졸업해갖고 처음에 고대 전기전자로 들어갔으면 우와 못 쫓아가겠어요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키울지는 무언가 부모님께서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돌뿌리에 한번 걸어서 넘어졌을 때 우리 아이를 지금 이렇게 세울 거냐, 얘를 무언가 가만히 놔둬갖고 혼자 이렇게 만들 거냐, 무언가 돌뿌리를 던져갖고 뭔가 얘 응징할 거냐, 이거는 뭔가 그때그때 판단을 로드맵을 짜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걸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죠? 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이걸 잘 고민하시면 재밌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날까? 여기가 날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QEM에서 동아고 영어를 전담하는 이진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시험 기간 중인데 잠깐 이제 좀 인사드리고 또 이제 예비고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동아고 한정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라도 정보를 좀 얻어가시라고 잠깐 시간 마련했고요. 저는 이제 19년부터 동아고를 전담하고 있고
매년 그래도 한 학년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씩 1등급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제가 단연간 봤을 때 동아고 시험이 어떤 특징이 있고 최근에 또 2년은 좀 달라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학습에서 추가하거나 혹은 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점은 범위에 있죠. 가장 큰 건 범위에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요. 교과서만 해도 일단 A4로 봤을 때 한 장 반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동아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쓰고 또 외부지문 출제하다 보니까 정해지지 않은 범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는 뭐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 한 100문제 달달 풀어보고 거의 뭐 그 형태, 모습을 기억해서 답을 고르고 나오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동아고 특이기도 한데요. 시험범위 없는 어법들을 내요. 그래서 이걸 수업시간에 배웠나? 필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 혹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어법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학원 관리니까 요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스킵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다 동아고 출신의 제자들만 조교로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이제 동아고 출신인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선배로서 생생한 경험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제 수업을 3년 이상 보통 들은 아이들을 조교로 이제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나 뭐 이런 어떤 학습적인 태도 같은 걸 잘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이들 성적과 관련해서 문자, 그 다음 최근에는 저희가 스쿨링이라는 어플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문자 발송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들이 문자를 쭉 올려보실 때 불합격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재시험 여부가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재시험을 봤는데 그걸 매번 통과했어요 라고 보내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 들어가시면 아이가 재시험을 봐서 합격했는지 혹은 한 번에 합격했는지 재시험을 몇 번에 합격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쿨링 어플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모의고사 훈련을 하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어떤 식으로 추이를 보이며 이 육각형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문자를 매번 기다리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 주 학습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뭐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 영상이라든지 질문 이런 건 당연히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세대니까 코로나를 학창시절에 겪다 보니 이 클래스룸 사용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자료 올려주면 결석을 해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일단 시그니처 수업은 동기분이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동화기출 분석서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아이들 중간고사가 안 끝났으니까 사실 중3 기말고사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11월부터는 이 교재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동화고 기출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풀어봐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어법, 서술형, 논술형. 왜냐하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건 사실 수능 역으로 커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2 모의고사를 한 80점 1등급 혹은 고3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객관식 문제는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없는 건 이제 돌아오는 연도부터는 개정교과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또 한 번 바뀔 거기 때문에 객관식을 풀고 어떤 학교 시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대비를 잘할 수 있나는 알 수 없고요. 동아고에서 그간 출제했던 어법, 서술형, 논술형 이런 것들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외부 지문도 다 들어있고요. 학교 시험의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고요. 이게 언제죠? 22학년도 1학기 중간이에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지금 얼핏 보시기에는 얘가 무슨 관련이 있어 하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insist라는 주장동사 뒤에 should의 당위성이 생략될 수 있다는 어법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달라요. 이건 서술형이고 이건 객관식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계속 중요한 개념을 돌려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하다는 건 수능 기준이 아닙니다. 수능은 should 생략 안 물어봐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동아고는 아이들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 어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형 동사를 안 쓴다는 거. 이거 수능 안 물어보거든요. 수능은 시제 자체를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것들을 아주 집착해서 찾아내는데 그건 변별력을 위한 거겠죠. 근데 22학년도께 23학년대도 나왔다? 이건 이제 문제가 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학원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재직하시는 선생님들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동학원 출신이신 학부모님이 계신데 가끔 나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셨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임땡 뭐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요. 굉장히 오래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보통 이제 그 어법 문제들, 논술형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뭐 1, 2, 3학년들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정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드립다 푼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법도 보시면 이렇게 밑줄 어법이 문장 전체로 돼 있고 이런 배열 서술형 이런 것들은 뭐 세듀나 이런 것들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동화고만의 유형으로 정복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재교재는 이렇게 어법 관련 수업을 하고 나면 동화고에서 관계사 수업이 동화고에서 관계사로 관련해서 수업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이런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관계사를 배우고 수능 기출 객관식으로 띡 고르는 게 아니라 관계사를 가지고 동화고가 어떻게 출제했었지 접속사의 성격을 물어봤네 어법 고치기가 나왔었네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제가 난이도에 휘둘리지 않을 완벽한 이론 학습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21학년도 1학기 기말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고쳤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서술하래요. 야,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2년 전이잖아요. 아니죠. 3년 전이죠. 아니요. 올해 중간고사 때 이 문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영유 나오고 중학교 때 어학원 다녀요. 어학원은 좀 이 프레셔가 덜하고 좀 재밌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려보면 곧잘 풀어요. 왜 답이야? 그러면 느낌이 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필패입니다. 왜냐면 이런 걸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자동사, 타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애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 교과서와 부교재를 보면 이 가르치는 포인트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수업은 회의도 안 하고 각자 따로 하시고 문제 편집은 교감쌤이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만큼 정말 이 수렴된 내용을 가르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제일 많이 비치는 풍경이 야, 우리 수업할 때 이거 알려줬어. 진짜? 난 안 알려줬는데? 필기를 뒤져봐요.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내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좀 힘든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대비도 우리가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독해랑 모의고사 수업은 당연히 수능을 지향하고 향해 있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 어법 수업만큼은 어법 개념을 배우면 관련된 이런 동화고 기출을 풀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동화고, 저희 아이는 동화고 안 갈 건데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정모학생이라고 원래 동아고 대비반에 있다가 369로 이제 진학을 바꾼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복도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요새 학원 안 다닌대요. 영어는. 왜 안 다녀? 그랬더니 방학 때 동아고 풀었더니 쉽대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네. 잘 됐네. 하고 우선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관내에선 동아고와 영어 시험이 서술형 어법으로는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대비하면 나중에 진로를 틀더라도 뭐 손해볼 건 없다. 과도한 대비가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사실 시험 공부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난이도 예측이거든요. 어떤 학교는 시험이 쉬울 거야, 통암기하면 될 거야, 뭐 올해 중간고사 쉬웠으니 다음 기말도 쉬울 거야. 항상 대비는 최대치로 해놓고 쉽게 나오면 박수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좀 올해도 각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동기분 다 잘 풀고 간 친구들이 올해도 이제 뭐 통합이긴 하지만 뭐 전교 1등이 이번에 동아고 1위 공동이에요. 뭐 참호학생하고 이모학생이 있는데 다 열심히 좀 다니고 있고 그 친구들만큼 또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지금 동아고의 시험지 풀려보고 15% 내에 들면 가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동아고 시험이 한 3년 전까지는 정말 극악무도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한 85점 정도였어요. 그땐 저 말이 맞아. 그땐 저 말이 맞고 그땐 실제로 제가 1등급을 정말 한번 운 좋게 18명 중에 17명을 낸 적이 있는데 중학교 비율을 보니까 그 17명 중에 절반이 또 36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장자중이 또 좀 많아요. 가끔 이제 토평중, 뭐 별내에서 오는 변종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거의 줄을 이뤘는데 올해는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1등급 컷이 90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년에는 절대평가니까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없긴 한데요. 제가 시사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요번에 중간고사 때 80점 초반이었던 여학생이 기말고사 때 좀 절치부짐해서 해가지고 우리 조교쌤 중에도 1학년 때 5등급이다가 2학년 때 1등급 올라간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쟤한테 면담하고 제 노트 필기한 거, 제 질문한 패턴, 제가 쌤이랑 카톡 밤에 언제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다 배워. 그래서 기말고사 때 100점 맞았어요. 근데 80몇 점이 100점 된다는 건 사실 이 친구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대비를 잘하면 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가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80점 초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치만 있으면 가서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고 담당자도 아니고 학교에 뭐 애착을 가질 일도 없지만 그래도 졸업생들 이렇게 보면 혹여 나중에 재수를 하더라도 동화 광고 후회하니 그럼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착하고 교우관계 이런 데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뭐 괴롭히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들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피어 프레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종합적인 게 다 고려 대상이시겠지만 뭐 아이 학습 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뭐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올해 또 이상하 쌤께서 가온고를 되게 잘해주고 계셔서 가온고 기출을 가지고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수업을 통일감 있게 아마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아고 홈페이지 가도 그 시험지 작년 거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저분해요. 다 채점이 돼 있고 뭐 이상한 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타이핑 된 거 뭐 답지까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풀려 보시되 큰 의미는 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훈련을 하던 아이한테 갑자기 이런 서술형 아까 보셨죠? 이유 써라. 그 올해는 또 해석 쓰는 것도 나와요. 막 해석 쓰는 거. 그래서 뭐 make your mouth water 해서 이걸 해석해라. 근데 문맥을 고려해라. 근데 뭐 별의별 오답이 다 나왔습니다. 뭐 너의 입을 물이다. 너의 입을 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문맥을 보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군침이 돌게 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중학교 때 객관식으로 문제 풀고 당장 그 자습서 사서 통암기 하던 애들한테 이거 풀어 50점? 너 완전 잘못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그래도 한두 달 정도 풀려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하던 수능학습, 객관식 학습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데 그리고 이제 개정교과가 되면서 사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이 쓰기 능력을 좀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술형 이런 류의 문제들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옳다쿠나하고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과정과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풀려보실 거면 객관식만 풀려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길어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추후에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하시나요? 아, 네네. 네. 네, 지구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신뢰하실 것 같고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빠르게 저도 이제 요약해서 핵심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작년까지 저희가 윈터스쿨을 300명 정도 마감을 했고요. 재작년에도 3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독소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내면서 독소 지역도 지금 와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부고 지금 1학년 기준으로 국영수를 다 잘하고 있어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학부모님들께 여담으로 저는 이제 강사분들 면접 오실 때도 이 단어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구리 남양주의 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이 단어를 물어봤을 때 1번, 2번, 3번까지 말하는 친구들이 다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면접 오시는 선생님 중에서 특히 중등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개의 단어를 아예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정말로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과는 뭐 필터링이 되는 거겠죠,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inspire, perspire. 그러면은
inspiration, perspiration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주다, 그 다음에 얘는 땀 흘리다,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spire 하면 음모를 꾸미다, aspire 하면 열망하다거든요. 마지막에 나 퀴즈를 준비했는데 respire라고 하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상품권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학부모님들 그 학생들 뒷모습만 봐도 아, 이 친구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감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한 15년 이상을 한 해 거의 한 500명에서 700명씩 상담을 하다 보니까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학생의 가내신 점수를 제가 예측하면 거의 80, 90% 이상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어머님들 설명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이 다 1등급 어머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 하면 별개로 respire 어려운 단어죠. 근데 우리 SAS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AS 할 때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서 Respiratory가 호흡기라는 뜻이거든요. Respire가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호흡하다는 뜻인데 학생들 물어봐 보셨을 때 4번까지 말해도 정말 어휘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친구고 Respire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수능까지 거의 대비가 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만큼 어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온고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고민사항이 동아고 보낼지 다산고 보낼지, 동아고 보낼지 가온고 보낼지, 혹은 뭐 구리 쪽 고등학교 이렇게 동아고하고 겹쳐서 고민하는 학교가 가온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온고에서 영어 기준으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즉 1차, 2차 지필고사를 둘 다 100점으로 받은 친구들이 전교 1등이라고 써있는 아이들이 가로치고 써있는 석차가 바로 동석차를 의미하거든요. 동일하게 중간 기말에 둘 다 100점 나왔던 친구가 몇 명일까요? 한번 퀴즈로 이것도 맞추시려면 제가 상품권 쏘겠습니다. 자신있게. 네, 몇 명일까요? 네? 3명 아닙니다. 업입니다. 네. 네?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4명입니다. 자, 4명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 100점 받고 기말 100점 받아도 공동 1등이에요. 그 내 친구가 저희 학원에 다 이상원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교 5등까지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온고를 보내실 거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학생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 강남 순파 쪽에서 전략 쪽으로 남양주 쪽으로 이사 온 학부모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뭐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친구는 제가 도농골 추천했고 한 친구는 가온골 추천했고 한 친구는 차라리 진접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진접에 있는 진접고 진건고 오남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테스트를 봤는데 저희 전체 AP 테스트에서 전체 1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동아고 가도 무조건 전교 1등하는 아이니까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셔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동아고 안 보내시겠대요. 이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공부 안 하고도 전교 1등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교 1등 했거든요. 이번에. 그 얘기 뭐냐면 가온고 가면 이렇게 정말 99점, 98점 나와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9등급 평가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정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2등급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신 기간에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가온고나 다산고를 보내시려면 전략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도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수학은 한 2등급 나오고 나머지 가면 1, 2등급 찍던 아이예요. 영어, 국어는 1등급 나오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대비가 철저하게 더 돼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으로 내신이 자 이렇게 1등급이 10%로 완화가 되면 오히려 수능 최저에 대한 확실하게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다져져 있다라고 하면 가온고 쪽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가온고 지금 3학년 된 친구인데 저희가 가온고 1, 2, 3학년 전교 1등 다 데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04명 중에 전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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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목 전교 1등으로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성적표는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내신에만 문매하는 친구들이 수능 실력이 좀 더디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렇죠?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아니면 직위원으로 혜택을 받겠죠. 전교 1등이니까.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추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50%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10% 이내니까 강화도 가서도 30등 이내. 동아고는 지금 현재 47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7등 정도. 와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명으로 스타트했는데 자퇴한 애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1학기 끝나고 예 아이들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자퇴하거나 전학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250명, 251명 정도 이렇게 되는 학교니까 대략적으로 학교 인원수도 파악해 보시고, 아 무조건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아고 가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동아고 가서 만약에 2등급 나오면 34% 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1.5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가 동아고보다 한 단계 레벨 낮추면은 1.0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일반고 예찬론자 중에 한 명이고, 무조건 저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된다고 강조를 드리거든요. 바뀐 내신에서는 1.0 안에 든 학교를 찾아서 보내시는 게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영어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렉사이드 수가 미국의 교과서로 초등학교 4학년 레벨밖에 안 돼요. 그리고 텍스트의 분량도 너무 작고, 쉽게 말씀드리면 동아고 진학하는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 시험 범위보다 50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외부 지문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본문을 암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앞으로 3개월, 5개월 지나서 닥치게 되는 중간고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의 난도가 거의 3개 학년, 4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중학교 때 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겨울 방학 때는 완벽하게 영단어만큼은 아이가 수능 수준까지,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단어장, 저희는 이제 워드마스터 2000하고 아이들 실력편으로 이렇게 두 바퀴 하이브까지 두 번 정도 끝내요, 두 권을. 그렇게 해서 단어만큼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예비 고1은요, 저희가 AP 테스트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관내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섞어서,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년 한 700명 이상 시험을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 AP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가요, 영어 기준으로 87점입니다. 올해 현재 전체 1등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봤는데 87점 1등이고요. 나머지 60점 이상인 친구가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60점 넘긴 친구들은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서 이진구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는 일요일 반에서 혹은 50점대 아이들 몇 명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저희 테스트를 봤을 때 영어 기준으로 50점 이상이면 동아고 가서도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올 수 있다. 수학은 70점 이상이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1등급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는요, 수학 문제가 어느 학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동아고, 와부고, 뭐 어디 할까요? 삼육고 이렇게 한번 세 개 적어볼까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학교가 어딜까요? 와부고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와부고는 여기는 정말 타고난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온 학교입니다. 역전이 잘 안 돼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84점이 전교 1등이고요. 학교 평균이 40점대, 50점대에 나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것도 진구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동아고는요, 정말 엉덩이 힘이 강하고 노력한 친구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학교가 동아고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신 일반고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래서 저는 동아고가 지금은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노력했을 때 아이들이 성적으로 역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와부고는 전교권 아이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전달해 드리는 거여서, 아이가 성적으로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동아고 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고, 이미 타고난 머리로 수학 쪽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와부고 보냈을 때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비슷하고 성적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진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개방형 문제라고 해서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페이지에 있었던 또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에 가서 제가 여기 예문 써놨잖아요. You should find a place safe. 이 문장을 해석해 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오형식이잖아요. 여기서 끊어주고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그 장소가 안전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이들이 오형식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to stay at the place를 빨간색으로 체크했을 때 얘는요 목적어지만 주어처럼 해석하고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동사처럼 주술관계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은 됩니다. 너는 뭐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왜 틀렸냐라고 하면요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틀렸냐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꿈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의 이런 꿈틀이면 얘 꿈틀꿈틀 기어가야 되는데 워낙 아까 우리 소장님처럼 이렇게 배가 너무 불룩 나와 있어서 꿈틀꿈틀 기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설명할 때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무조건 아이들 숙지시키고 시험 보게 합니다.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는 첫 번째 투부정사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that 절은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아이들이 숙지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목적어 자리가 한 5형식 형태의 목적어 자리에는 1번 투부정사 절대 나올 수 없다. 2번 that 절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알면요. 이 문장이 위에 문장이 틀렸고 요 투부정사의 뒤로 빼주고 가목적어 is를 쓴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요. 이렇게 직무 시스템하고 엄청 타이트하게 배웠을 거예요. 전부 다 저희 학원 아이들은 동기분이라는 교재로.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줄에서 이게 지금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10%가 채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저희 학원생들이 거의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some of them think it이라는 가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걸 아이들이 배웠거든요. 학원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에서 전년도 기출문제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문으로 미리 학교의 어떤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법 유형을 익히고 이 부분을 종합적인 훈련을 하고 간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랑 엄청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동화고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자 어휘는 중학교 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와부고등학교 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등급이 나왔던 아이인데요. 올해 또 나왔어요. 2년 만에 김땡땡 학생이라고 저희 실장님 자녀분이 와부고 전교 1등 나왔는데 올해 1등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부고는 9등급 체제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1.2에서 1.3 정도로 졸업을 합니다. 와부고는 죄송합니다. 1.3에서 1.7까지 나와요. 아이들이 와부고가 동아고가 1.2, 1.3 정도가 나온 학교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산고, 가원고 나머지 학교들은요 부동의 전교 1등,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한 250명 정도 나온다라는 1.0의 아이들이 한 해에 한두 명씩은 꼭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한 해에 한 번씩 나오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학교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1점 차로 0점 몇 점 차이로 등수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제가 1.0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리 남양교 10년 이상 학원 운영하면서 거의 대부분 1점, 2점대로 졸업을 하니까 이제는 10%로 10%가 1등급으로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원고, 도농고 이런 쪽에서는 한 학교에 20명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동아고나 뭐 와부고는 한 3, 4명 정도 그래봤자 4, 5명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난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올해 동아고가 시험 문제가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거든요. 이건 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10%에 대한 내신의 변별력을 시험 난도를 좀 낮춰도 충분히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출제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전교 1등이에요. 수학 전교 1등 글씨가 좀 작은데 84점이 전교 1등이었고요. 70점대 아이들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보다 쉬웠거든요.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5점 이상 올랐는데 평균이 53.5점입니다. 53점대가 평균입니다. 와부고가 동아고는 60점대였고요. 그리고 동아고는 아시겠지만 1차 때 집필고사에서 50% 혹은 60%가 서술형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다 맞아봤자 4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아고 보내실 거면 수학은 저희 학원 보내셔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 완벽하게 지금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수능형이 아니라 서술형 맞춤형식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AP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500명 이상 응시하고 있는 저 QA 학원의 테스트고요. 뭐 이런 부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PT 저희가 클리닉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담당 선생님이 매주 출제하는 문제로 20문제에서 25문제 매주 반복학습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휘가 저희가 빡센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120개에서 200개 암기시키는데 동의어, 반의어까지 합치면 거의 한 350개 됩니다. 제일 탑방 기준으로요. 그래서 정말 단어만큼은 통과 못하면 무조건 제재제 재시험, 그리고 주말에까지 부리고요. 저희가 이 공간이 스터디 카페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아시는 것처럼 10시 이후로도 남기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는 10시 이후로도 단어는 통과 못하면 제가 작년에도 새벽 2시까지 남겨져 있거든요. 아이들 무조건 남겨서 통과하고 집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 좀 습관 형성을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초반에 잡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단어만큼은 이렇게 빡세게 관리한다 말씀드리고, 반별로 이렇게 교재 구성되어 있다. 동아고 프리미엄 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점 이상인데 지금은 60점 이상이 너무 안 나와서 50점대도 몇 명 이제 편성을 하고 있고, 40점대, 그 다음에 심화반 이런 식으로 반 편성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이준구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원고 2, 3학년 전교 1등 수업하고 있고, 도농구 1등을 제일 많이 내는 김지훈 팀장님, 그리고 이지훈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유정 선생님께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구쌤 혼자만 정말 1등급을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콜라보 수업으로 김유정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어떤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줘서 1등급으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많았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가원고 1등급 제일 많이 내고 있고, 전교권 아이들 1등부터 5등까지 다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이력에 지금 대치 두각에서 수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스타강사 코리아 파이널 진출자세요. 최종 5인에 선발된 저희 그 정단희 선생님도, 단희 선생님도 지금 주말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초반 수업 담당하는 윤현우 선생님까지 선생님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요. 수학과 아까 소개드렸고, 자,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을 게 이번에 새로 모시는 김소연 선생님하고 남은수 부원장님,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성현 원장님하고 콜라보로 같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사실은 저희 학원에 동아고 전교권 아이들이 다 다녔어요. 1학기까지. 근데 10층에 학원이 생기고 그 전교권 아이들이 어느 학원으로 옮길지 궁금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 학원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고 수업적인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성현 원장님이 합류하는 12월부터는 뭐 당연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아이들의 어떤 수학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선생님들 포함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수학과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화영 선생님이라고 이번에 제가 보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다원교육이랑 세정학원에서 가장 떠오르는 시내 스타 강사이기도 하고 지금 메가스터디에서도 검증받은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친구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7-8명 정도, 8명 정도 수업하고 있는데, 국어 전문 학원에 수업 다녔던 친구들도 청강 들어본 친구들은 전원 다 등록을 할 만큼, 그리고 지금 수업한 지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전원 다 재등록으로 이어질 만큼 수업 만족도 높은 분이니까 정화영 선생님 정말 국어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내년에 동아고 메인으로 맡으실 분이니까 미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통합과 역시도 안정숙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동안에 스타 강사진들도 많이 모셔왔었는데 점수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뜨냉이처럼 그냥 수업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선생님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면, 안정숙 선생님은 정말 뭐 카톡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뭐 유튜브로 또는 밴드로도 꾸준하게 관리해서 이번에 1등급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재등록률이 가장 높았어요. 원래는 저희가 과학 1학기 지나고 나면 반토막 뭐 한 자릿수로 줄어들거나 했는데, 여전히 거의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을 만큼 수업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피자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광릉수목원에 잔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 5,800그루가 쓰러졌다라는 기사가 한 10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그럼 퀴즈 먼저 말씀드리면, 광릉수목원이 현재는 무슨 수목원으로 바뀌었을까요? 공식 명칭이 땡땡 수목원입니다. 이거 맞춰주실 분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벅입니다, 스벅. 자, 현재는 초성이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누구시죠? 오늘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좀 이따. 국립수목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진접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뭐 지금 제가 진접에 살고 있어서 저희 분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진접으로 이사가서 자주 제가 산책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가 5,800그루 이상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신기하게 이 태풍이 왔을 때요, 수목원 안에 있는 나무들만 다 쓰러졌고요. 그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 있죠. 가로수들은 한 그루도 안 쓰러졌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목원 내에서는
깊이 뿌리를 뻗지 않아도 뭐 토양이 워낙 비옥하니까 양분 흡수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태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다 쓰러졌지만 가로수들은 안 쓰러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 난이도가 중학교 시험은 굳이 깊이 뿌리를 뻗지 않아도 아이들이 쉽게 100점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끔 저희 학원에 와서 실력을 갖춘, 경쟁력 갖춘 아이들이랑 테스트를 보고 같이 공부하면 내가 정말 우물 아래 괴물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동하고 갈 친구들이라고 하면 미리 경쟁력 갖출 수 있게끔 저희 학원에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퀴즈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를 들어보셨죠? 군사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말죽거리 잔혹사에 에서 말죽거리는 현재 무슨 역에 속할까요? 양재역. 맞추셨어요.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양재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양재역인데 제가 이제 굳이 강남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겨울방학 윈터스쿨만큼은 실제로도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으로 올 만큼 검증된 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저는 제일 뜯어말리고 싶은 게 기숙학원 보냈다가 다시 복귀하는 친구들 절대 적응 못합니다. 저는 기숙사 면담도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모든 기숙학원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쪽에 있는 이제 재수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숙학원 추천할 만하냐라고 하니까 고1 학생들은 사실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만 수업하고 아이들은 다시 다 본인 거주하는 곳으로 다 복귀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아이들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연계되는 학습을 진행하는 학원이니까 윈터스쿨만큼은 꼭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빨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A그룹에 속한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수는 둘 다 1등급 나온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학교를 보내셔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갑반고 보내셔도 되고요. 뭐 양서고가 됐든 와부고가 됐든 동아고가 됐든 어느 학교 가도 다 적응을 잘하겠지만 이번에는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수능은 잘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내신은 굉장히 뛰어난데 모의고사는 2, 3등급대로 성실함을 갖추고 있지만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요. 무조건 저는 지역 내에서 쉬운 고등학교 선택하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동아고 가서 종교 10등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동아고 가서 3, 4, 5등급, 5등급 언더 나온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을 어머니께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남의 자녀는 평가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어머니께서 보시기 때문에 한번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걸 영원히 기억하고 계세요. 저하고 상담 오실 때도 저의 아는 전교 1등이었어 라고 얘기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영원히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객관적인 지표를 봐서 테스트 성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실제로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아이에 대한 분석을 학원에 와서 한번 혹은 모의고사 통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모의고사가 2등급대가 나온다. 아직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로 보셔서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온다고 하면 조금 쉬운 고등학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거꾸로 내신은 좀 부족한데 머리가 뛰어나서 모의고사는 잘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요 좀 환경을 좀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명문고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동아고 가더라도요 이 내신 2등급 34%예요 이거 안에 못 드는 친구 거의 없거든요. 동아고에서도 바닥 채워주는 아이들 많습니다. 동아고도 의외로 양극화 현상이 심한 학교가 동아고예요. 겁먹지 않아도 되고요 50%는 정말 일반고보다 못한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내신 관리는 안 됐지만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은 무조건 동아고 쪽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아마 모의고사도 2, 3등급 그리고 이제 내신도 2, 3등급대 내신 190점대에서 195점 사이 이런 친구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요 무조건 저는 뱀의 머리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 친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내년부터 내년 2028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게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가장 쉬운 고등학교 오히려 탈다산을 저는 요청드리기도 해요. 실제로 진접이나 광동이나 오남구나 진공구나 혹은 덕속으로 보내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오히려 갈매고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갈매고 가서 종교권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신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학원에서 경쟁을 하면서 학교 내신을 조금 더 수월하게 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EFG는 이건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희한하게 이제 아버님들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EFG 아이들,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내가 알아서 잘 놀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은, 학생들을 믿느니 차라리 남편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의심과 아이들이 어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이만기 소장님이 항상 하신 말씀인데, 아이들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뭐라고 하셨지? 아이들을 항상 의심과 갈굼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심과 갈굼의 대상으로 무조건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갈 수는 있어요. 예, 커트라인 동하고 와보고 제외하고는 커트라인 뭐 160점대 아이들도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어떤 인생에서 좌절감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한 번 정도는 저희 학원에 보내주셔서 동기부여 해주시고, 겨울방학 때 역전한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내신 160점대 아이를 강원고 전교 1등 만든 케이스도 있었고, 150점, 140점대 아이들도 충분히 명문대 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만큼 공부에 좀 의미를 갖고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좀 자랑을 할게요. 이지근 선생님이 18명 중에 17명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전교 1등은 한 번도 안 되셨다고 그러고요. 2등, 3등, 4등, 5등, 6등, 공동 7등, 8등, 10등 빼고 11, 12, 13등 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영어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이었고, 올해도 1등급 제일 많이 냈으니까, 이거는 저는 내신은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1등급을 많이 낸 학원에서 내년에도 똑같이 1등급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경쟁을 해야지만 이미 가내신 점수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20등 안에 든다? 그러면 무조건 동아고 가서도, 예, 성적 좀 받아보셨을 때 저희는 문자 발송 드리거든요. 매월 원래고사 보고 몇 명 중에 몇 등이다라고 점수 받아보셨을 때 20등 안에 든 친구들은 무조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와부고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 다 50% 이상 1등급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혹시 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진학 고등학교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희 타이핑해놓은 자료 다 저희 학원 있거든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수학은 어차피 진도 나간 만큼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감안하시면 돼요. 영어는 시험 범위가 아닌 낯선 지문들로 치르는 거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받은 점수 곱하기 2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동아고를 풀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풀면요, 외부 지문 포함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의 난이도고 시험 범위를 공부한 내용이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 4, 50점 나올 거예요. 아마 40점, 50점 이 정도 나올 텐데, 그래도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자꾸 틀리는지 이 부분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빈칸 채우기 유형인지, 아이들이 어법성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지, 아니면 대의 추론 문제를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국어도요 점수 진짜 안 나옵니다. 저희 AP 테스트 보면 40점 넘기는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국어가 너무 안타까운데, 국어는 뭐 대치, 강남, 송파나 분당 쪽만 하더라도 이미 중학교 때 고등과정 다 소화하고 낯선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사는요, 중3 때 국어 처음 하는 아이들이 50%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에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겨울방학까지 고등과정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국어 과목도 좀 먼저 좀 대비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뭐 테스트 희망하시는 분들은 AP 테스트 예약 신청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셔틀 같은 경우는 남양주, 다산, 저희 의정부까지 셔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까지, 그리고 진저, 모남까지도 셔틀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귀가 차량은 구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한지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양서구 생각하고 계시나요? 양서구 쪽이요? 양서구는 저희가 이번에 양평 QEM을 새로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QEM 학원에서 양서구 전문반을 따로 운영을 해서 내년 3월 달부터는 양서구 대비반은 양평에서 진행할 거고요. 네. 양평은 위치가 양일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예약하신 분들 보니까 별내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별내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별내 관내 고등학교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별내 TM에 정말 좋은 성적들 많이 저희가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적 정말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중3 아이들도 저희 학원은 오기 전에 50점대, 60점대 아이들 100점으로 다 끌어올려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QM학원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 지역의 입시 어떤 실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뭐 별내 지역이나 양평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머님. 네. 계속 설명이 네. 다음과 다음도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네, 어머님.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네. 아, 효자학원에서 가산고 영어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가산고. 네. 겨울 방학까지는 여기서 하다가 3월 달이 되면 저희가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국어과 영어과는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산고 선생님은 저희가 조한나 선생님이라고 영어과 다산고만 전문을 하고 조한나 선생님이라고 다산고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그쪽으로 아마 옮겨서 수업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고. 네. 효자학원 쪽이랑 나눠서 수학은 학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효자학원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네. 12월은 단과로 수강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12월에도 과목별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네. 국영수 과정에서 한 과목씩도 선택 가능하시고 대신 이제 두 과목 이상 선택을 해 주셨을 때 수업료에 대한 할인 혜택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은 저희가 텐투텐이라고 해서 매년 수업량을 3.5배 정도 늘려서 진행을 합니다. 3.5배 정도 늘려서 아침 오전 10시부터 말 그대로 밤 10시까지 예,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수업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 형성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 자기주도 학습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하는 반도 있지만 10-4라고 해서요. 10시부터 4시까지 수업으로 예, 알차게 채워놓고 나머지는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스터디 카페에서 아이들 학습 일정표에 맞춰서 숙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고 10-4 아니면 4-10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수업으로 1부, 2부제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니까 이 시간표를 저희가 10월 말경에 한 번 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가 네 과목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도 밸런스를 다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승규 선생님이랑 아주 수업 잘하시는 그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통합사회 선생님 모셔왔어요. 근데 저희 윈터스쿨이 300명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수강 신청자가 꽤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수업료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무려 금액을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으로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두 명이죠. 두 명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선생님 수업료는 제가 낼 테니까 무료 수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두 명 하는 무료가 낫잖아요. 그래서 무료 수업으로 전환을 했더니 몇 명 신청했을까요? 90명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크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윈터스쿨 때는 사탐도 저희가 좋은 선생님이 모셔와서 아마 기존에 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무료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강사진들은 QM학원만큼 검증된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쪽도 이제 안성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비교해 주셔서 비교 우위에 있는 학원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